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예, 이제 BSP는 이제 뜻은 알아야 되니까 영어니까. 예. 이제 BSP란 건 이제 뱅크 세틀먼트 플랜이란 뜻이에요. 예. 은행 정산 시스템. 예, 은행 정산 시스템. 네. 네, 예. 바로. 은행 정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그 여행사는 한국사랑 은행 정산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계좌를 트는 회사다. 예, 뭐 그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모든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그 항공사와 계약이 돼 있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사도 레벨이 있다. 그러니까 여행사는 2만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네. 400여 개만 실제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예. 뭐 좌석 컨트롤하거나 예. 판매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본인 글로벌 트립인고. 저희는 2000년 7월 7일 창립한 BSP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네. 큰 있다. 여행사로 대체로 전화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큰 여행사는 대부분 BSP죠. 하나투어. 하나투어 당연히 예. BSP. 모두 당연히 BSP. 좋아. 그러면 항공권을 네. 그렇게 예약해놓고 오늘 네. 배웠으니까 배운 팁대로 네. 나 여기 더 좋은 거 좀 찾고 싶습니다. 네. 한 3일 정도 여유 있습니다. 할 때 네. 하나 투어로 할지 네. 모두 투어로 할지 네. 글로벌 트립으로 할지는 네. 괜찮습니까? 그냥 전화 잘 받는 대로 가면 돼요? 어 그럼요. 왜냐면 근데 여행사에서 무슨 뭘 수수료 더 받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수수료 있을 수 있죠. 근데 원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밀인데요. 네. 모든 여행사의 항공료는 똑같습니다. 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아니 왜 하나 투어가 더 싼 요금 받을 수 있잖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금을 즉시 풉니다 여행사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 만 원 싸게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 좀 팔아줘 하고 여행사들만 이제 운영한 사이트들이 거기다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행사에 넘겨 발권한다고 선 치더라도 네. 돈을 반대로 주면 주지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여행사가 발권량을 높여줬다고 돈을 반대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행사나 결론은 가격이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다 자기들이 마진을 붙일 테니 네네. 하나 투어에 물어본 가격과 모두 투어에 물어본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수료 차이인데 예. 원가는 똑같다는 거죠. 원가는 똑같고 수수료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수수료까지 더한 가격이 중요하지 원가가 다르건 말건 네. 저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 비슷합니까? 그럼 대체로 큰 차이는 없다. 원가는 똑같고 수수료 차이는 상당히 상이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만 원을 받는데 네. 아, 만 원이 보통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은 요즘 만 원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화 받으면 솔직히 2만 원 받죠. 아. 근데 주말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하면 저희는 5만 원 받습니다. 주말이나 노는 날, 야간, 밤 새벽 2시에도 저희 전화 받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새벽 2시에도 전화 왔잖아요. 그런데 그럼 5만 원 받아요. 그럼 원가에다 5만 원 더하고 2만 원 더하고 만 원 더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투어는 뭐 5천 원 더하고 7천 원 더할 수도 있으니 하나투어는 온라인에서 만 원 더하고요. 하나투어 얘기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전화로 해야 되니까. 네, 정확히는 하나투어는 하나투어 본사와는 이거는 뭐 알려져 있는 시스템인가 네, 말씀드려도 예.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는 이제 홀세일이라고 합니다. 예, 홀세일. 근데 이게 저번에도 그랬는데 꼭 얘기하면 다 터시더라고요. 네. 완전히 네. 이 얘기는 안 해야지라고 하고 왔는데 네. 하나투어는 이제 홀세일이라고 합니다. 홀세일은 뭐냐면요, 고객과 전화하지 않겠다는 게 홀세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투어 자체는 그 본사는 BSP고요. 예. 하나투어 간판을 달고 있는 대리점들은 당연히 BSP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을 하고 너희가 발권을 몰아주면 발권도 하고 할 테니 고객 전화 받는 여행사가 전화 받는 따로 거는 있다? 이제 다른 분들이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곳들이 있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없겠네요. 단말기가 없겠네.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이제 단말기를 이제 빌려주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트립은 만 원 받은데 만 원보다 수수료 적은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나 뭐 받는데도 그래 만 원 정도는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글로벌 트립. 야 돈이 만 원이 뭐 어디 5천 원이면 5천 원이 더 좋지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찾아보면 되는데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본사로 전화하지는 마라. 하나투어 본사는 통화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그건, 힘들어요. 그건 알려주겠다. 알겠습니다. 톡밖에 안 받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본을 가려고 그 항공권을 끊었는데 뭐 70만 원 하더군요. 도쿄를 가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도쿄에 무슨 그 공항입니까? 그게 그런데 제 친구는 그날 같은 일정인데요. 30만 원대에 끊어왔답니다.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네, 그거 김포라서 그렇죠. 김포 하네다. 김포 하네다는 저는 김포 하네다예요. 네, 그쪽은 인천 나리따겠죠. 어? 그러니까 인천 아니 똑같이 동경을 가는데 김포 하네다는 70만 원이고 인천 나리따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항공 끊으셨죠? 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수화물이 두 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 조금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 얘기 해주십시오. 기막히게 네.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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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합니다. 아니 억울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예? 그게 아니 김포나 인천이나 하늘나라 나리따라 그게 거기서 거기지. 예, 그렇게 싼 줄 알았으면 나도 인천 나리따로 갑니다. 그 친구는 인천 나리따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네. 서울에는 이제 성남공항은 사람이 안 쓰니까 그건 빼더라도 이제 김포랑 인천공항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같은 경우도 푸동공항이 있고 홍창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동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리타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네다공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항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가격을 낮추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시간을 아낀 거나 네. 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같은 동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김포가 서울에 가깝듯이 하네다가 서울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네다 같은 경우에는 하네다 도심에서 가깝고 그렇죠. 도심 어디든 네. 4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도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메트로폴리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네. 예. 그래서 LA나 이런 데가 더 클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쿄가 제일 큽니다. 근데 어쨌든 도쿄 도심 어디든 40분 내 접근 가능한 게 하네다고요. 네. 나리타 성안은 치바시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카이라이너를 타도 스카이라이너를 잘 타면 1시간 10분 만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러저러다 하면은 2시간 넘게 걸리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일 업무 보이고 오시는 입장에 그러니까 시간을 양보하면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시간을 챙기고 싶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대도시들은 공항이 두 개씩 세 개씩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좀 외곽에 있는 공항 비싸고 공항이 오히려 좀 더 싸요. 대체로 그렇지. 시간은 많다. 돈이 없지. 그냥 그런 원칙이에요. 멀면 그러니까 싸고 가까우면 비싸다. 그렇겠죠. 동부가는 좀 그런 성향 있죠. 근데 이제 그 미주나 이거는 특히 미주는 이제 허브 개념이 더 중요한 게 됩니다. 허브라는 건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뉴 왓공항을 쓰고 델타 항공은 라구아디아 공항을 쓰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 메인 공항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되고 항공사별로 어디로 가는 주로 가는 데가 싸고 그렇죠. 아. 그래서 허브의 개념이 사실 미주는 그렇고 근데 동부가는 예.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이 이제 더 비싼 기준이 되긴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공항을 바꾸고 그다음에 항공사 이거 가격 싸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공항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네. 항공사를 섞어 끊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섞어 끊어요? 항공사를 섞어 끊는 거죠. 아, 갈 때는 뭐 일본항공 올 때는 뭐 제주항공 이렇게 통상은 한 항공사의 왕복이 좋지만 네. 일정 이상 가격이 높아지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편도 끊는 방법도 있고요. 갈 때는 일본항공 올 때는 대한항공인데 그걸 일본항공으로 끊을 때랑 대한항공으로 끊을 때가 가격이 다르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대한항공으로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진 않은 게 일본항공으로 끊으면 수화물이 두 개예요. 두 개까지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 끊으면 수화물이 한 개인데 그러니까 내가 수화물이 없는데 돈만 싸게 하고 싶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난 마일리지가 더 중요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수화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수화물을 하나를 무료로 왕복을 다 얻을 수 있는 일본항공만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탈 때도 수화물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돈이죠. 수화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항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공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만 가지 이상의 할인 방법이 있다. 만 가지 이상의 할인 방법이 정말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너무 많고 요금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 가지 할인 방법은 있을 겁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체로는 뭐 비행기표 정도로만 예. 하죠. 그러면 예. 비행기표를 성수기에만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직장인들이 휴가 낼 때가 이렇게밖에 안 되면 예. 성수기에 비싼 때 갈 때라도 항공권 싸게 사는 법. 이건 오늘 지금 알려주신 팁을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갈 때가 그것도 몇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네. 1년 내내 시간은 많아. 네네네. 돈만 좀 없을 뿐이야. 네네네. 진짜 나 싸게 가는 게 목적이야. 네네네. 나 뭐 새벽 2시에 출발하면 출발할 거고 뭐 할게. 그럴 때 싸게 가는 법. 네네.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수기는 성수기랑 그 다음에 뒤에 거랑 요거는 일치하는데 네. 좌석 오픈 시기가 있어요. 항공권에는 연도가 없습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항공권에는 달과 일밖에 없어요. 시스템상. 그럼 올해 사서 내년에 타도 돼요?
그러니까 연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 네. 오늘이 이제 6월 30날이잖아요. 네. 6월 30일은 언제죠? 2023년 6월 30일이고 2024년 6월 30일이나 2020년 6월 30일은 항공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일이 됐어요. 그럼 7월 1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은 2024년 6월 30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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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내년 7월 1일이 됐어요. 7월 1일이 됐어요. 그럼 2024년 6월 30일을 살 수 있냐?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열리진 않아요. 옛날에 320일 전에 열렸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350일 전에는 대부분 열려요. 늦어도 340일 전에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절을 미리 예측하면 언제 명절이 다 알잖아요. 거의 1년 전에 살아. 그렇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아, 딱 1년 전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략. 네, 거기서 무조건 the earlier the cheaper입니까? 항상 빠른 건 무조건 좋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시장의 변화가 있어요. 시장의 변화는 뭡니까? 시장의 변화가 뭐냐면 어. 그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시간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아, 더 싸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그런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같은 경우 2월에 제일 비쌌어요. 동남아 전체적으로 2월 달이 진짜 비쌌거든요. 네. 웬만한 동남아 구간이 다 100만 원 넘어가고 그랬어요. 네. 예. 근데 5월 셋째 주인가? 다 7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100만 원에 샀던 분들은 취소하고 수수료 내고 뭐 그랬어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드릴 게 예. 그 항공 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대부분의 항공권이 전 세계가 네. 환불 불가로 가고 있었어요. 네. 환불 불가하고 싸게. 음흠.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환불을 해줘야지. 환불을 해줘야지. 네. 언제? 91일 전에. 91일 전에는 환불해줘야지라고 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항공사들이 덥석 받아들인다. 너무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91일 전에 환불을 해줄 테니까 옛날에는 페널티가 발권한 그 즉시부터 고정이었어요. 네. 뭐 20만 원이 20만 원 이렇게 딱 네. 고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91일 전에는 그 환불을 해줄 테니까 네. 그럼 90일 때부터는 차츰차츰 페널티를 올려도 되겠네요. 네. 라고 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어허. 예. 근데 이제 공정위에는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항공사에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 손님들이 언제 환불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환불 요금을 정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되잖아요. 네. 아. 자, 이건 이미 정해진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 같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때는 뭘 할 수 있냐. 내가 100일 이상의 여유가 남았다. 그럼 일단 사는 거예요. 네. 일단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카드 한도도 없고 뭐 이 돈이 없어 안 된다. 알아서 구할게요. 그렇지만 않다면 네. 그렇지만 않다면 일단 사는 거예요. 환불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가장 전에 빨리. 환불이 되니까. 그래서 출발 91일 전쯤 또 보는 거죠. 아, 90일 때까지. 그러니까 가격 또 떨어졌네. 환불하고 새로 삽니다. 새로 사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야, 100일 전쯤 보니까 못 갈 것 같아. 전액 환불. 90일 전에 항상 전액 환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제 그 전 세계 모든 항공사 그래요? 알죠. 우리나라 한국 출발이어야 되고요. 예. 외국 항공사 중에 말 안 되는 데들 많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는 받으셔야 돼. 이게 91일 전에 환불 그러니까 왜냐면 페널티 조항이 외국계 다르니까. 사이트 말고는 나오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해외 출발 항공권을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외 출발은 여전히 환불 불가 대세니까요. 그 꿀팁이네. 그 꿀팁이네. 네, 그렇죠. 실제로 단체부터 그러니까 명절에 단체가 많이 가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발권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 다 우수수 취소도 있고 그랬겠군요. 그렇죠. 90일 전으로는. 네. 네. 그리고 환불하고 실제로 새로 사는 분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발권 유도하는데 100명이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돈 받는데. 요즘 30분이면 다 내요. 가격 오릅니다 한마디면요 다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도 해주는 거죠. 아, 90일 전에 환불되니까 일단 사고 고민하시죠. 예, 그럼 발권할게요. 그러면 그 말은 대표님 네. 예를 들면 환불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많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기도 쉽게 사고 환불도 하고 왜냐하면 그 90일 남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환불한다면서. 그러면 내가 예약을 하는 사람인데 보고 있으면 네, 네. 언제든지 환불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다리다가 오늘 일단 예약을 해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며칠 쭉 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 뭔가 환불을 해서 그냥 갑자기 나온 티켓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 배운 것은 그렇게 해봤자 이게 업데이트가 매시간 되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그 대기를 쫙 걸어놓으면 된다니까요. 대기 걸으면 바로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기를 여행사에 전화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 글로벌 트립을 제외한 다른 여행사에 전화해서 전화해서 대기를 걸어달라고 하면 그냥 만 원이나 2만 원 수수료 더 받으시고 한다. 많이 싸질 수도 있겠네요. 많이 싸질 수 있죠. 그게 아까 전에 그러니까, 7배 뭐 10몇 배 막 이런다니까. 그렇죠. 최고가가 뭐 한 뭐 너무 비싼데 100만 원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일도 아니에요? 100만 원 떨어지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정반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반대가 때문에 제가 자꾸 현재 요금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게 다시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경험을 제가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올랐겠지. 샀는데 올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몇 분 남았죠? 아니요, 아직 남아 아직 많이 남습니다. 20분이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건 꼭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 그냥 올해 초 얘기만 조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는 코로나 때 계속 영업을 했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무시무시한 경험도 많이 했고 근데 올해 초에 그 여행사들 이제 다시 봄이 왔다고 이제 티켓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BSP 여행사들은 사실은 여행사들 발권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단체를 잘 하니까 뭐 큰 단체는 저희한테 의뢰 한 번씩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월요일 날 문의를 해요.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한테 돈은 받아 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모객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드리죠. 지금 잡는 게 좋습니다. 뭐 올라봐야.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제 뭐 돈은 50만 원씩 다 받았어요. 40명짜리 단체예요. 80만 원이 됐어요.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 곱하기 40명 치만큼 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행사라는 게 신뢰를 중요시하는 것도 있고 신뢰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돈 돌려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한 여행사도 많죠. 왜냐하면 2년 만에 영업하기 때문에 감각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날카롭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돈 돌려줄 용기가 안 나요. 그런 식으로 한 주에 정말로 두 여행사씩을 거의 만나요. 300만 원, 뭐 500만 원, 900만 원씩 손해 보면서 발권하는 여행사들이 계속 있었어요. 2월, 3월 내내. 그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받아놨는데 그리고 이 정도로 예상하고 세팅 다 해놓고 뭐 그다음에 현지 행사까지 준비 다 끝나고 예. 했는데 돈을 안 받았으면 다행인데 보통 돈을 좀 받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발권을 언제 할지는 여행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저 발권은 나중에 하더라도 좌석을 잡으라고 권해도 왜냐면 이전에 감각이 있으니까 올라봤자 내 수익 범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안 잡으시는 거죠. 미리 그냥 대표님의 말 안. 글로벌 트립은 현금 잡아놓으면 안 됐습니까? 근데 손님이 잡으라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요. 잡으라는 한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돈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잡으라는 한 마디만 하시면 제가 잡아놓을게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잖아요. 한국 거는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검색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행사가 항공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고객과 보통은 비슷한 수준인 분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항공 요금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갑니까? 그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성수기 때 가는 거는 방금 오늘 말씀해주셨던 팁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싼 때는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내가 해외여행을 제일 싸게 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명절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이것도 연관이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는 그 역방향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역방향? 이제 손님들이 움직이는 정반대 방향은 생각외로 자료도 많고 요금도 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아니면 명절 당일 이런 날은 보통 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좌석이 있어서 그때 출발은 싸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좋을 수가 있다는 거. 역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역방향이 더 좋고. 그러니까 손님이 나가는 날이다. 그럼 나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끊고. 그러니까 이쪽은 명절인데 저쪽은 명절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명절, 일본도 명절이에요. 명절이 겹쳐. 그럼 양방향이 다 막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명절 날짜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역방향은 비는 거죠. 가는 사람은 있고
올 때는 덜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나갈 때 뭐 일찍 가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늦게 나가서 뭐 하든가. 예. 그래서 휴가를 낼 때 차라리 이렇게 좀 해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알 거예요. 그러나 그러겠죠? 명절 당일날 크리스마스 당일날 움직일 생각은 잘 못해요. 아. 근데 그 당일이 굉장히 많이 빕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비어요? 크리스마스 당일은 행사를 하려고 하지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렇지.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든 일본에서 보내든 동남아에서 보내지 어디서 보내지 크리스마스 때 출발하자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네.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반토막밖에 못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은 다양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정보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연중 무효. 난 연중 언제나 이동이 가능해. 라고 네. 하면은 연중용을 실제로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연중 요금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연중 요금을. 네, 그러니까 320일은 당연하고 요즘은 한 350일 전이면 네. 앞으로 1년치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럼 그 찍어서 그냥 바로 예약. 그럼 되죠. 괌에 가고 싶어요. 네. 뭐 거기는 항상 날씨가 고만고만하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제 가도 좋아. 네네. 1년 44사철. 그렇죠. 언제가 제일 7, 8월 성수기 편하고 삐삐하고 그다음에 괌은 이제 허니문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괌은 봄 가을이 다 바빠요. 왜냐하면은. 괌이 옛날에 허니문 여행지였는데요. 지금 완전 가족 여행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봄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2월 끝물 애들 방학 이제 완전 빨리 이제 끝나서 돌아가서 이제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비고요. 2만 3초. 그다음에 이제 8월 15일 이후 잠깐 비어요. 빈다는 건 그때가 싸다. 네, 그때 잠깐 비어요. 네, 그러니까 괌은 생각보다 가기가 그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고 비행 시간도 짧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난이도라는 게 내가 준비 없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되는 걸 여행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괌은 준비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위험 문제도 없고요. 그러니까 괌은 좀 아니고 미주는 굳이 말씀드리면 미주는 5월 6월 이때 진짜 비싸요. 예. 왜요? 애들 방학이 그때예요. 한국에서 나가는 거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거든 정말로 그런 생각해요. 아 정말 얘네는 1년치 돈을 5월 6월에 다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월 6월이 비싸요. 미국 미주는 가는 거 오는 거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 10월은 벼요. 그 다음에 10월은 라스트 찬스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왜 10월을 쌉니까? 그러니까 10월이 놀라울 정도로 비수기예요. 뉴욕 미국 동부성부 다 할 거지. 벼요. 그리고 라스트 찬스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막 120만 원 이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시로 드린 게 없어요. 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예? 사실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20만 원쯤 해요. 근데 진짜 임박해서 70만 원, 80만 원짜리 막 나와요. 비니까 비행기가. 10월이 벼요? 네, 10월이 벼요. 근데 갈 때까지 비진 않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마음이 불안한 때가 있어요. 이번 우리 추석 연휴 때쯤 아닙니까? 그때가?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추석과 겹치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외 날짜들 중에 빈다. 10월 말이든 언제든 해서 10월이 꽤 많이 비어요. 그러면 그치? 1년 동안 나는 정말 그러면 1월은 어디가 비고 2월은 어디가 좋고 3월은 칠레가 싸고 뭐 4월은 뭐 있겠네요 이런 게. 그럼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정리. 난 어딜 가도 사실 관계 없어. 어차피 놀러 가는 거니까. 근데 그분 여행 성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왜냐면 전 세계 모든 요금을 1년치를 다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네. 그분도 그분 여행에 지난 경험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를 본인은 몰라도 일정 이상의 센스가 있는 전문가라면 말하면. 몇 지역을 찝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도가 좋은데 진짜 많거든요. 근데 못 보내요. 위험할 죄송합니다. 예? 인도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서 예? 어쨌든 간에 그냥 인도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예? I love India인데 겁이 많아서 네? 네? 네, 어쨌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제하다 보면요. 네?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사실 손님한테 팔 수 있는 데는 반대로 무슨 대단한 모험가나 탐험가가 아니시라면 네.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그걸 기본적으로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어디 가고 싶은지를 본인은 몰라도 경험 많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만 1년치 데이터를 뽑아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7월인데 네. 그럼 이제 휴가철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7말 8초가 피크인 거는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뭐 네. 가야 되는 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팁을 쓸게요. 근데 그럼 요 7, 8월을 피하고 가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90, 11, 12 남았잖아요. 네. 올해 휴가는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여행 취향은 내가 알아서 맞출 테니까 그냥 저렴한
호스마트한. 일단은 현재는 일본이 찬스죠. 일본? 일본이 찬스죠. 왜냐하면 일본이 떨어졌으니까. 일본이 작년 10월에 여행 자유가 풀린 다음에 네. 편도당 50만 원이었어요. 편도당. 네. 편도당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지역만 찍음 잘 찍으면 웬만하면 2, 30분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적당히 많고 네.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근데 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항공은 이미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 외에는 이미 싸요. 예, 네,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일본도 여행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잘 안 가는 뭐 다카마스나 뭐 시즈오카나 이런 데까지 가면요. 만족도도 높고 음식은 동경이나 시골이나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내가 심지어 운전까지 하겠다는 욕심까지 그 의욕이 있다. 네. 그럼 못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너무 비쌉니다. 그것만 감수하신다면 예, 그다음에 휴게소가 너무 적어요. 예, 그런 것만 감수하신다면 7, 8월도 마찬가지예요. 7, 8월도 일본 지역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동남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원한 뭐 오키나와도 고려해 볼 만하죠. 아,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대만보다 조금 위에요.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너무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오키나와를 완전 일본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필리핀 같지만 일본이고 그다음에 그 서늘함이 가끔 있고 그다음에 꽃도 피고 그다음에 뭐 온나왕국이라고 해서 일본 유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변 길이가 되게 넓어요. 기축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비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왜 일본 쪽은 비행기표가 그렇게 싸졌어요? 왜 하필 일본만? 공급이 충분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많이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그 비필수적 수요가 확인이 됐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필수적 수요. 그러니까 필수적 수요만 있을 때는요. 네. 필수적 수요만 있을 때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그렇지. 어차피 살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필수적 수요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놀라운 시점이 나온 거죠. 네. 필수적 수요 외에는 비행기를 안 타는 게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싸야 가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렇죠. 근데 일본은 더 이상 필수적 수요나 관광 수요를 가격 인하 없이는 유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쟁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다른 지역은 확실하지 않아요. 동남아는 그 같은 클래스 내에서 요금을 낮추는 경우는 있어도 가격을 가격 자체를 낮추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도 우리나라나 일본 항공사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일본 항공사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경쟁이 시작됐고. 그럼 그 비행기를 동남아 보내면 되지 왜 일본으로 보냅니까? 그 항공사들은 항공사들. 경쟁이 치열한. 아 항공 동남아 같은 경우는 또 동남아는 또 성격이 다른 게 일본은 현재는 이제 가격 인하만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동남아는 이제 하루 반나절 더 들기도 하고 좀 멀고 그 다음에 이제 싸게 싫어도 그, 빨리 오면 되니까 일본은 베트남 외에는 다른 지역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장이 터질 거다 잘 될 거다 아니면 이제 잠재 수요가 추가적으로 폭발할 거다에 대한 아직 사실 여행업계나 항공업계가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본은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폭발할 때라는 걸 이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확인됐어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나 안 하고는 더 못 팔아요. 사실은 옛날처럼 50만 원씩에는 못 팔아요. 필수적 수요도 못 팔고 비필수적 수요도 못 팔아요. 그다음에 동남아는 아직은 이제 좀 더 비싸게 팔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가운데 네. 그러나 시장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일본은 뭐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상품 출시하면은 갑자기 손님이 몰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손님이 아예 제로 베이스더라요. 가격이 마음에 들면 다 몰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런 거죠. 글로벌 트립은 대표님 말고 직원이 그 1인당 매출이 전 세계 1등이라고 들었는데. 2008년 얘기고요. 예. 아닙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장사 잘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국세청이 듣나 보네. 세금 잘 내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모든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잘 된다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뭐 예. 조심스럽고. 예. 어쨌든 대표님은 휴가 언제 가십니까? 전 휴가는 가지는 않습니다. 휴가는 가지 않고. 1년 내내 한국에 계세요? 아니요. 1년 내내 외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방송 때문에 오는 거죠. 1년 내내 외국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외국에 있든 지방에 있든 사무실은 잘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하면 다 연결되는 거니까. 손님만 모르시면 돼요. 손님만 근데 손님이 모르시면 단말기가 사무실에 있잖아요.
아니 노트북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노트북이에요. 네. 어디든 노트북이나 그러니까 이 진짜 좋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여행사 직원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라고 하면 여행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 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비는 만큼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돈도 못 벌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역차를 이용해서 이제 좀 돌아다니거나 쉬거나 뭐 보고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저 요즘엔 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있고 예, 그 서울이 아닌 곳에 있으려고 하죠. 서울이 아닌 어떤 곳에 이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그 동네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산다고요? 네, 그 지역에서 사는 거.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뭐 이렇게. 한 달 아니면 뭐 보통 1년도 살 한국은 좀 안정적이니까 보통 1년도 살고 학교도 다 옮기고요. 그런 와. 식으로 살죠. 예. 그리고 약간 또 돌아다니면서 아빠 지겨우면 전 애들은 전학입니까? 좀 또 돌아다니는 네,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손님들도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예.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절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전학 다니고 이러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저 혼자 다닐 때는 사실은 석 달마다 옮겨 다녔고요. 아이들과는 1년 2년씩 한 지역에 있고 여행을 다니는 거죠. 여행을 다니고 네. 학교는 이제 한 2년씩은 이제 다니죠. 예. 아. 자 오늘은 항공권 영리하게 끊는 법. 일단 할 얘기도 못했네요. 일단 거시기 스캐너에서 그래도 날짜 맞는 걸로 최저가를 알아서 검색한다. 네. 그리고 그거 있는 걸 일단은 예약을 끝까지 한다. 어. 그리고 나서 무슨 여행사? 하여튼 여행사에. 예, 큰 여행사. 큰 여행사. 큰 여행사. 나 아니면 글로벌 트립에 전화해서 나 여기까지 끊었는데 네. 일정이 어떤데 요거보다 싼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건 중요한 팁. 연락한다. 또 딱 하나만 간단한 팁 있으면 하나만 더 알려주죠. 항공권과 관련한? 항공권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팁 네. 하나만 더. 두 가지. 네. 두 가지. 예, 바로 넣었잖아요. 두 가지. 예. 네. 자 항공권은 첫 번째 상식이 없다. 항공권 상식이 없다. 예? 이거 정말 신뢰받는 국가의 대형 항공사 임원이 나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예? 내가 막 따지니까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하니까 항공권에 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왜 그 항공권에 상식이 없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요금이 많아서 예?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요소예요. 시간 요소. 예? 그래서 항공권을 좌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산다. 시간은 뭐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제 가느냐. 두 번째 언제 사느냐. 네, 이 두 네. 가지. 예. 그래서 항공권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시간을 포기하면 싸게 살 수 있다. 네.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날짜를 이리저리 옮겨보면 꽤 싸진다 그 말이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호텔 오케이.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호텔 얘기. 호텔이 요즘 가격 경쟁입니다. 진짜. 어. 그래서 그 지난번에 호텔 얘기 잠깐 대표님이랑 얘기 나왔는데 네? 그때랑 지금 완전 달라요. 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채널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채널 매니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 회사가 있는데 예. 어쨌든 채널 매니저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플레이어는 뭐냐면 호텔과 OTA라고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채널 매니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항공 예약 시스템과 채널 매니저는 정반대입니다. 함부로 가격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채널 매니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을 하면서 밤 8시만 돼도 가격을 막 아 호텔 비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채널 매니저라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있어요. 네. 거기에 호텔 담당자랑 OTA 담당자 둘이 붙어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OTA 담당자한테는 뭐가 있죠? 마케팅 비용이 있는 거예요. 예, 마케팅 비용과 예. 수익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호텔한테는 뭐가 있죠? 내일 객실이 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객실을 항공권과 정반대죠. 1원에라도 팔면 수익이에요. 어차피 그렇지, 직원 그렇지. 다 투입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레스트 미닛 싸움이 호텔은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은 그냥 수시로 이렇게 놀러보고. 그럼요. 그 데이터가 틀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약을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 호텔은? 아니면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환불 불가 조건을 보시면 안 되죠. 아 그런 걸 봐서. 네, 환불 불가. 호텔을 관한 한 여행사에 전화할 필요는 없다. 그걸 열심히 그냥 보면 저희가 된다. 정신, 호텔 저희가 익스피디아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익스피디아 요금은 저희가 좀 싸게 하거든요. 지금 호텔도 합니다. 예, 호텔도 하고요. 익스피디아나 뭐 그런 거를 할 때 열심히 보고 네, 그렇죠. 미리 예약할 거면 환불 가능한 걸로 예약을 해놓고. 근데 보통 환불 불가는 조금 싸게 하고 맞아. 환불 가능은 조금 비싸고 그렇던데요. 맞아. 그래도 환불 가능을 하고 차라리 그거는 본인이 지불 가능한 시점과 여행 결정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겠죠. 근데 끝났죠.
뭐 시간은 끝났습니다. 네. 아까 그 OTA하고 호텔 매니저. 그러니까 채널 매니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그걸 놓고 매일 밤 8시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OTA는 뭐예요? OTA는 이제 오픈 트래블 에이전시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냥 호텔 공급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OTA. 예. 호텔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모든 여행사가 OTA가 될 수 있지만 호텔 업계에서의 OTA는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인 익스피디아, 프라이스라인, 트립닷컴 이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대장이 되는 야놀자와 그 다음에 여기어때. 그게 OTA이고. 그런 데들이죠. 그런 데를 열심히 봐라. 그래서 가격을 OTA도 건드릴 수 있고요, 호텔도 건드릴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요거 잘 물어봤네. 네. 종종 뭐 어디 여행 가면 괜찮고 이런 거 여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역도 사실은 지금 두 번째 만남인데 지역 얘기를 끝내 못 끝내네요. 지역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럼 앞으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네. 두 번째 시즌 얘기는 호텔 이야기와 예. 뭐 지역 이야기, 지역 이야기 몇 개를 해서 예. 뭐 흔히 안 가는 뭐 이런 지역 또 있습니까? 아니면 흔히 안 가는 지역이 있긴 한데요. 결국 못 팔아요, 사실은.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요. 그러면 흔히 가는 지역 얘기를 왜 대표님께 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흔히 지역 가는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세팅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대표님이 네. 가족여행 데리니까 가족여행 간다고 생각해봐요. 네. 자, 지금 아까 오키나와 얘기했으니까 오키나와 가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계획 짜야 돼요. 네. 힘들어요. 그렇지. 돈 벌기가 힘들지. 바쁜데. 네, 그럼 패키지 가실 거예요? 아니요. 패키지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럼 어느 패키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를 원하는지 모른다니까요. 특히 가장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은 시간과 돈만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세이브도 꽤 커요. 아, 그거를 여행사에 전화해서 그럼요. 내 스타일 아시죠? 저 오키나와입니다. 그렇죠. 2박 3일, 3박 4일. 뭐 그럼 코스를 짜주세요. 그럼요. 한번 짜줍니까? 그것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챙겨야 되는 것들을 챙겨드리는 거죠.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이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트립은 그렇게 짜주고 마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항공권에서는 만 원. 호텔은 아니요, 항공권 만 원 이상 받을 때도 많아요. 예. 꼭 만 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많을 때 5만 원 또 네. 많을 때 그렇죠, 5만 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호텔은 호텔이랑 호텔 서플라이어랑 이쪽에서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에다가 이제 그 뭐 추가 마진을 이제 붙여서 붙이고. 드리고요. 예. 그럼 그걸 내가 다 짜는 거 하고 다 맡기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물론 마진은 있으셔야 되는 거고 하는데 그래야 이 정도 마진이라면 나는 내가 드리고 예를 들면 드리고 맡길래 일본 여행 가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맡겼어.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좀 더 든다. 솔직히 이렇게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에 맞춰드려요. 솔직히는. 왜냐하면 300만 원 기준으로 내가 뭐 한 10만 원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290만 원까지 꽉 채워드리죠. 사실은. 보통 3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손님 말을 그대로 듣는 수밖에 없고. 근데 갑자기 사실은 200만 원이다. 하면 다시 200만 원 맞춰드리는 거예요. 보통 한 1인당 10만 원 정도 예상해서. 10만 원은 받아야죠. 그럼 4인 가족 가면 40만 원. 40만 원은 받기 조금 어렵고 20몇만 원 받게 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 거 짜주시는 그런 콘텐츠의 비용으로.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순수하게 더 내는 게 아니라요. 네, 네. 어차피 호텔이랑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까지 생각해서 그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만큼 더 지불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돈만큼을 추가로 더 내는 건 아니죠. 예스. 알겠습니다. 네. 거의 여행 갔다 온 기분. 왜 힘들지 내가? 자, 글로벌 트립의 김강현 대표님. 네, 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모실 때는 네. 저희도 예습을 좀 하고 그래서 그 대표님 노엽지 않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들 던져주셔서 예. 네. 실수하지 않으라는 말을 안 말하려고 했던 걸 결국 말해버려서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글로벌 트립의 김광현 대표였습니다. 예. 저희는 주말이네요. 네. 쉬었다가 여행 계획도 써보시고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